네, 실적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3분기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경우, 상당히 혼란스러운 경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11월 첫주 증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김중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업들의 실적, 뭐 대형주들은 거의 다 이제 발표를 네네. 마무리 짓고 있는 상황인데 예상치를 많이 빗나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이 시간에 계속 3분기는 좀 실적 우려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갤럭시 노트2 단종 그리고 이제 한진해운 사태 등이 실적에 영향을 준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부분은 일회성이라는 점,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뭐 상반기 있었던 한국 기업들의 좋은 실적 이런 것들은 이후에는 좀 지속될 수 있다. 펀더멘털이 변하지는 않았다라고 좀 접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161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마무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은 이미 마무리되었다라고 볼수 있고 그중에 이제 91개 기업들이 전망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망치하고 좀 비교를 해봤더니 3Q 기업 실적은 전망치 대비 무려 12.1%나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갤럭시 단종에 따른 일회성 영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에는 전망치 대비 3.3%. 저번 주이 시간에 제가 1.6% 얘기했는데 1주 동안 또 확대되었죠.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업종별로는 좀 어떤 흐름이었냐라고 보면 뭐 말씀드렸던 은행 필수비재 철강들이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반면에 기계 반도체 업종들이 전망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가 뭐이 시간에 2000선을 하회하고 있는데 이런 실적 부진 외에도 다음 주 있을 미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 그리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주가가 크게 조정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도 그렇고요, 금리도 그렇고 이 매크로 변수에 시장의 민감도가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 대선도 바로 코앞에 나타났는데 대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이번 주초 증시 시장은 어떨 것으로 보입니까? 네,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이나 한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 관심은 이제 경제지표 쪽으로 돌아가는데 금주에는 특히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당장 이제 BOJ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11월 3일은 FOMC 결과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에 어떤 액션이 중앙은행들한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최근에 중앙은행들의 총재들의 방향을 보면은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뭐 긍정적이진 않을 걸로 전망되고 있다라는 점.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 시장이 뭐 지금 코스피가 2000선까지 하회하다 보니까 조정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주가는 작은 호재에도 오히려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장 전에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지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4% 이상 떨어지면서 출발했어요. 지금 낙폭을 좀 줄이긴 했는데, 화장품주 실적, 앞으로 투자 방안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화장품주 계속해서 사드 관련 우려가 있었죠. 근데 중국인 입국자 수를 보면 사드 영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한데 실적은 좀 전망치를 하회했고요. 말씀드린 것 같이 입국자 수가 견조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3분기는 실적을 하회했지만 뭐 4분기 그 이후에는 뭐 실적이 그렇게 크게 나쁠 거냐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다만 최근의 모습을 보면 저평가된 가치주가 가는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장품주 같이 이제 비싼 성장주가 갈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PER 같은 경우에 둘다 모두 한 30배를 넘고 PBR 같은 경우에 3.6배, 5.3배. 뭐 지금 주로 가는 은행주가 PBR 0.4배죠. 이런 부분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뭐 반등에 좀 힘든 점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한국 타이어가 또 실적을 발표합니다. 자동차주 관련주들 실적 발표하는데 현대차 뭐 좋지 않게 네네. 나왔고요. 후방산업인 타이어는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뭐 자동차주 보시면 이제 3분기가 좀 바닥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전체적으로 현대차 같은 게 파업 이슈가 있었고 환율도 맞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주 투자는 4분기를 보고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타이어주는 이제 자동차 중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합성고무와 이제 국제유가에 연관되는 이제 천연고무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는
뭐 국제 유가가 뭐 생각처럼 가진 않은 상 이런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자동차 주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 같이 환율이 3분기는 비우호적이었지만 4분기는 개선될 수 있고 파업 이슈도 마무리되었다는 점. 3분기가 바닥이고 오히려 이제 4분기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코스피 3분기 실적이 부진합니다. 4분기 실적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4분기가 실적이 뭐 일회성 요인 이후에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좀 뭐 계절적 이슈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4분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단 한 번도 이익 모멘텀이 부각이 된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4분기에 주로 일회성 비용을 반영을 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뭐 이제 그래프에 나오는데 2009년 이후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쇼크 비율을 봤는데 대체로 뭐 마이너스 10%가 넘는 많은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4분기 실적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점.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펀더멘털상 상반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2회 연속 기록했고 3분기 실적 부진은 어차피 그 갤럭시 단종, 한진해운이랑 일회성 요인, 4분기야 어차피 계절적으로 있는 이슈라면 중장기적인 접근에서는 기업들의 실적 우상향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이벤트가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뭐 다음 주 일단 화요일 미대선이랑 빅 이벤트가 있고 네. 내부적으로 좀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가 2000선을 하이하는데 이 수준은 어느 정도냐 하면 2분기 이미 다 확인된 실적 그 장부가치로 봐도 2022 장부가치인데 그걸 하이하고 있고 이미 실적 시즌은 3분기는 끝나고 발표만 남아있는데 주요 기업도 끝났습니다. 이대로라면 3분기에 청산가치는 2065까지 올라갑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괴리가 너무 심하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주요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고 주가는 싸다면 그렇다면 저가 분할 매수가 유리할 것 같고 4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일 거로 보여지는 게 지금 IT 하드웨어, 은행, 뭐 철강 등이 있는데 이런 업종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김중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